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니까 반갑고 기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를 주고 주었지만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왕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사용한 나라가 바로 위에 큰 나라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기 위하여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다. 무엇이 아수르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가 기웃기웃거리고 있다고? 왕이시여, 이러다가 그만 아수르를 쳐들어오겠습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큰 나라이냐? 아수르는 매우 큰 나라이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밟고만 지나가도 우린 그만 멸망하고 말 것이옵니다. 무엇이? 밟고만 지나가도 멸망하고 만다고?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은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이어봐라. 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이옵니다. 만약에 왕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당장 점령할 수가 있는 나라이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게 준비하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가겠노라. 아수르의 왕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수르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가고 있다고? 왕이시여 어찌하면 좋겠다옵니까? 여봐라, 너희들이 어찌하면 좋겠는지 말하도록 하여라. 어서! 왕이시여, 아수르는 매우 큰 나라이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밟고 지나갈 것이요 우린 그만 전멸하고 말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좋을 줄도 싶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우리가 그들 항복하다니 왕이시여 아니 되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들은 제국이요. 왕이시여, 그들은 금과 은을 바치기만 하면은 우리를 살려줄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금과 은을 바쳐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싶습니다.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어서 가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항복하게 되었고, 그러나 아수르는 더 많은 금과 더 많은 은을 요구하였답니다. 무엇이라고? 아니, 그들이 더 많은 은과 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사옵니다. 이러다가는 그들이 틀림없이 우리를 다 전멸시키고 말 거예요. 여봐라, 예, 너희들은 어서 창과 칼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다 쌓아두어라. 만약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린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과 대응할 것이야. 어서! 예.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만들어 창고 속에다가 하나 둘 쌓아두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수르의 왕이 알게 되었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이 칼과 창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고? 반역이야! 감히 그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다니. 여봐라! 예. 내 좀 넣어서 군사를 일으켜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친히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왕 호세야. 호세야 내 이놈. 아수르의 왕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에서 무엇이? 아수르에서 지금 쳐들고 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서 피하십시오.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틀림없이 왕을 죽일 것이옵니다.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서 도망가자. 어서 도망가. 어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왕의 침략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만 아수르 왕에 잡히고 말았어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건만 너는 감히 나에게 반역을 했단 말이냐. 여봐라. 예. 저놈을 당장 우리 아수르에 데려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기서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 얘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니야, 가족들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 우리 아수르 다 보내고 아수르에 있는 우리의 주민들을 다 이곳으로 불러 다 혼혈을 만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서 다시는 이들이 반역을 꿈을 꾸지 못하도록. 어서! 예. 아수르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많은 숫자를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에는 많은 숫자들을 이스라엘 보내어 혼혈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여보시오, 내 자녀들만은 나와 같이 가게 해주시오. 무엇이라고? 아빠, 아빠. 부탁이오.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켜놓고선 이제는 같이 살고 싶다고? 나서서 데리고 와라. 아빠! 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숨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니 그들이 믿는 우상을 찾으며 섬기며 믿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어린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럴 줄 알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적할 때 순종하시나요? 회개했나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답니다.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